오늘은 신축년에 말띠에 운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말띠 자체가 올해는 그래도 운서가 제가 볼 때 좋은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아직 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볼 때 말띠는 올해는 좀 명성도 날려야 되고 기운이 좀 좋나요? 금전도 문이 열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성 문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말띠가 올해는 괜찮을 거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90년 병호생 경호생 네. 경호생 32살의 말띠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1월의 운세예요. 바야흐로 재물에는 이득이 생기고 또는 사업도 바쁘고 네. 또 약간의 횡재수도 있고 네. 또 미혼자는 훌륭한 배필을 만난대요. 네. 결혼에 성사할 운도 있고요. 네. 그럼 아주 좋아요. 32살짜리가 올해는 좀 대박이겠네요. 그리고 뭐 사주에 재성이 두 개 있으면 돈과 여자 문제로 권유. 그러니까 사주가 안 좋은 살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곤욕을 치르겠죠. 그 나름대로 잘 나가도 이렇게 좋은 일에는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에는 막아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가고 또 소비, 네. 과소비 조심하시고 네.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른대요. 결국은 생각지도 않은 일에 곤욕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괜히 여기저기 나서다가 맞아요, 맞아요. 괜히 오지랖이에요. 네. 한 오지랖 하는 거예요. 저도 오지랖이 좀 높거든요.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사업장의 이전 등은 조금 불리하대요. 네. 현 상태를 유지하래요. 그게 최선의 방법. 네. 남성은 돈이나 여자 문제로 시비 걸리니까 그것도 조심. 2월달은 조심. 네. 1월달은 금전문이 열리고 2월달은 조심. 네.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고 기운의 도움. 3월달은 괜찮네요. 운제는 이건 좀 박수쳐줘야 돼. 네. 성원성취를 이룬대요. 네. 자, 사업가는 사업의 운이 터질 것이고 네. 또 학문을 하시는 분은 학문에 또 예술가는 예술계 쪽에 이름을 날리겠죠. 명성을 날리겠죠. 네. 그럼 좋은 운세고 문서운이 좋을 때래요. 문서운. 그럼 사업가는 이득도 보고 일마다 순조롭게 된대요. 그리고 특히 뭐 문서운이란 뭐 집 문서도 있는 거고 그쵸. 또 결혼 문서도 있는 거고 또 자녀를 낳으면 탄생을 우리 조피디님 조만간에 문서운이 있잖아요.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문서운이에요. 문서운이 꼭 있잖아요. 문서를 받아서 문서가 아니에요. 식구수가 늘어나도 문서요. 결혼해도 문서요. 네. 집도 문서예요. 여자의 경우는 혼담이 오가고 결혼도 해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신경한 사주는 사람을 윗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말을 강성같이 하면 결국은 시끄럽겠죠. 네. 말다툼도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과 네. 행동에 항상 조심. 네. 78년 무호생 44살의 말띠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오세요. 1월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한, 이거 진짜 억울하죠.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네. 당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 심정은. 네. 네. 정말 있잖아요. 딱,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 타켓트가 올 때는요. 네. 진짜, 가서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네. 왜 나를 어떻게 보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까? 근데, 제가 법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요. 네. 나 이거 가만 안 두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네. 조만간에 너의 억울함이 풀어질 거니 네. 너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다 보면 나중에는 아 그때는 내가 잘 참았구나. 내 성격이 급한데 정말 잘 참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항상 말과 언행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여자는 새로운 사람과 교제의 운이 있고 혼전에 동거를 하는 운이 있대요. 뭐 동거는 뭐 본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원나잇도 있고 네. 뭐 그냥 동거하는 게 별로 요즘은 이혼과 동거가 별로 그렇게 뭐 큰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이제 각자 자기 삶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동거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네. 동거했다고 또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저한테 나중에는 그게 해로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니까 혼자입니다. 네. 여자는 정절을 유린당할 수도 있고 또는 겁탈당할 수도 있대요. 네. 유부남인 경우는 여자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런 일련의 이런 막 경우가 사실 44살이면 한참 사회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럴 나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돈을 일이고, 버는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이 44살 때는 제가 올해 내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를 보면 사람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사람으로 인해서 해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월의 운세입니다. 금검전략.
아껴라. 무검 전략해야 되는데 과소비가 좀 있대요. 순조롭지 못하다니까. 남들과의 의견 충돌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일의 연루에 대해서 곤욕을 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은 자리 변동, 운이 있어서 자리 뭐 여기서 저기, 저기서 여기. 남편의 일로 인한 가정불화가 생길 수 있대요. 그건 가정불화는 뭘까요? 한 가지 여자 문제. 그렇죠. 또 한 가지 자식 문제. 네. 세 번째는 금전이에요. 근데 보통에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 보면 금전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금전으로 인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금전의 문제인데 저는 돈이 없어도 부부간에 라면을 먹어도 서로 위한다면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돈이 많다고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지만 그쵸. 그래도 사랑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의리, 네. 의리도 먼저고요. 네. 그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의리를 찾아 이런 분 있잖아요. 김보성 씨. 네네. 네. 그분 보고 싶네 갑자기. 네. 의리. 의리. 3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이 몸속에서 근심이 생기다 보면 건강을 해친대요. 그 조심하시고요. 네. 경영하는 일마다 고민도 생기고 또 뜻하지 않게 매사에 풀리지 않으면 그것도 또 건강에 좀 안 좋겠죠. 그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다른 사람이 배타적일 거예요. 왜? 내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저게 아닌데 자꾸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그리고 성공가도를 건너려면 자기가 자기 반성 결론은 나를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오로라는 어디 가도 욕을 안 얻어먹고 될 수 있는 대로 설사 뭐 다 똑같진 않아요. 다 저를 다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지만 제가 지금 이 오로라 공주의 컨셉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칭찬하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치. 그 띠별마다 한복을 맞추고 또 띠별마다 머리띠 모든 컨셉을 맞추기까지 전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들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66년 병호생 56살의 말띠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입니다. 변동수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뭐 이렇게 이동수 그게 좀 많아요. 이동수가 많을 거고 네. 이사를 할 경우에는 기혼자는 가정의 불화가 예상된대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려면 뭐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방향수 그쵸. 또는 삼재 아홉수가 걸릴 때는 또 그 날짜 네. 날짜나 방향수를 잘 잡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이혼수가 있대요. 그리고 연애 중에 연애 남자 여자 연애 중에 사람들은 자칫 상대의 종적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묘연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통보라도 입을 통보라도 해야 되는데 입을 통보도 않고 가는 바람같이 사라져요. 무경호인 사람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경우는 무경호예요. 네. 그냥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네.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봐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성공과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도 네. 있지만 또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절대 불화설이나 싸우는 일은 없을 거고 서로 위한다면 정말 이 사회가 전부 다 서로 위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들을 더 생각하다 보면 이 사회가 분명히 정말 정의로운 사회 또는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직 개발도상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네. 열심히 서로 각자의 할 일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에 대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옳은 정치를 좀 해주세요 우리 서민들은 지금 정말 이 목숨만 끊어지지 않은 거죠 거의 지금 뇌사 상태 멘붕 왔습니다 어르신 멘붕 아시죠? 네. 제발 정치 좀 잘해주세요 2월의 운세입니다 시비와 구설이 잦고 경찰서 들락날락 네. 고소장이 왔다 갔다 그건 진짜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좋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분쟁, 고소사건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시기고요 하는 일이 도무지 신통치 않을 때는 동분서주 바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2월의 운세는 그렇게 과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월의 운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었대 공허하대 결국 속빈 강정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할 시기예요 그래요 그게 그 뭐냐면 자 지금 회사가 안 된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아 이거 때려칠까 그러지 마세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긴축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종업원이 5명이야 그럼 3명으로 줄여 3명이면 1명 이렇게 네. 정책을 줄여서라도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년 이짝저짝에 네. 이제 좀 종식되고 네. 또 코로나가 끝나면 더 큰 또 재앙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제 몸관리 특히 이 저 감기 같은 거는 면역력 그렇죠. 면역력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게 면역을 기르시고 저도 면역력이 약해서 조금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무서우니까 유비무연이라고 제가 먼저 막 더 서둘러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몸은 건강한 편이고 제가 또 어르신들도 알지만 어른들은 제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저 코로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3월의 운세 참고 인내할 시기 개업이나 합작은 불리 현상 유지가 중요 합작이나 동업은 기하다. 이번 일은 또 합작이나 동업은 기하대요. 그러면 내가 5천밖에 없으니까 너도 5천 돼. 그래서 좋은 일을 같이 합치다 보면 또 더 큰 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상이나 돈 문제로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저 같아도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쉽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생병을 앓는 거예요. 해주고는 싶은데 안 됐을 때 그쵸 그쵸 진짜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땐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그분도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서운할 뿐이에요. 이게 돈을 빌려줘서 마음 상한 게 저는 많아요. 상처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 빌려달라 했을 때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냉정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가. 그래서 친할수록 금전관계를 하지 마라. 네. 제가 여기까지 신축년의 말띠의 운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2개월 동안 살을 빼고 이 오로라가 예뻐졌거든요. 축하해 주세요. 제가 5호 사이즈를 내줍니다. 감사합니다.